장인처럼 연패 타는 변태들은 이번 시즌 적응하기 힘든 거가 아닙니다. 아니. 와, 나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거 먹을까? 3코울 이롤덱 추천 좀. 그러니까 이거 1라운드에 먹으면 좋아요. 진보가 또 100% 연승이 되는 게 아니라서 업할 수 있을 때 업을 할 수 있는 덱이 아니겠구나. 오, 좋아. 아마 이거 할 것 같은데? 굳이 안 겹쳐가지고. 그니까 진보라서 7레벨에 좀 센 걸 가져가야 되거든. 이겼죠? 교환의 장 대사 촉진대 강인아 교환의 장이 내가 필요가 있을까? 그죠? 빨리 피를 보고 싶군. 이거 개 오바고. 자, 여기가 박수관료 본점인가요? 아, 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진보 촉진이면 그냥 순방이지. 사실 이게 9렙을 못 가가지고. 그니까 4코 3성 같은 걸 못 보잖아. 사실 3코 3성 두 개로는 1등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이거 먹고 싶었는데 찍. 내 계산에 따르면 말이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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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8차 사나이를 왜 고티어로 받았냐며. 그니까 그 뭐지, 어느 정도 다 조금 탑재가 되져가지고 조금 수월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그렇고 약간 좀 조금 더 절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티어 분들 하는 게 뭔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말이 되냐고. 팔가스야, 묻힌놈이야? 왜 이렇게 잘나와? 이거 한장 팔했는데. 피가 승리를 부른다. 아, 이 사이온 이 자식아. 떠가지고 사고 좀 차고 싶게. 한번 뛰어볼까? 아, 욕심 냈는데 인정하시죠? 연승 끊기기 싫어서 팔가스 삼성 욕심 냈거든요. 아, 이거 자리가 좀 옛날.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푸르 연승이거든요. 봉쇄자 플러스 2, 요거 좀 괜찮을 듯. 나이스, 좋아요. 이래서 탐켄지 쓰는 거거든. 혹시 템 하나 뺏어올지 몰라, 그죠? 아니, 나 지금 어차피 쎄서 써도 상관없거든. 이건 가고이를 떠나서 켄치 먹고 싶긴 해, 그죠?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그거 하나 쓸게요. 팔렐로 로미콘.
8레벨까지 가야되는데? 뭔가 시너지 에픽스가 크죠? 이 자식 버리고 8부에 이렇게 쓰면 깔끔할 것 같아요. 저 생각은 오 좋아. 구원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요즘에. 그죠? 이게 지금 제일 셋 쓸 것 같은데요? 옵션이 고기보가 무조건 낫겠고. 찍! 그렇지. 그래 템 하나 했으면 잘했다 그죠? 아니 봉.. 아 봉 떴으면 레전드긴 하다 그죠? 봉가스 했으면 몰롤이고 말자 한장 떴으면 그냥 바닥 칠라 그랬죠? 나 어차피 9레벨 못 가요. 내가 8레벨에 아무리 쳐도 할 게 없거든. 4코 삼성을 보는 거 밖에 없는데 사실 그건 좀 확률 낮으니까 그냥 지금 돈 다 털어가지고 말자 삼성 찍는 게 나았거든. 아 이 자식 때문에 이거 코구모가 세단 말이야. 봐봐 아쉽네. 8레벨에 사이온 버리던가 안 버리던가. 아 이 자식 한 턴만 일찍 나오지 그죠? 그니까 나는 여기서 세질 게 없어요. 이제 봐봐 나는 끝이야. 내 밸류는 끝이야. 8레벨에 비전 마법사 하나 넣는 거 수준인데 뭐 하겠다. 카밀 다리우스가 잡죠. 근데 치감 있어줘야 되고 치감이 부족할 것 같았어. 내가 지금 진보랑 대사촉진제랑 고대기록 보관소가 안 좋은 게 뭐냐. 아, 그니까 다 좋은데, 그나마 안 좋은 걸 꼽자면, 어, 전투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니까, 당장에 뭐, 골드나 HP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전투에 큰 도움이 안 돼가지고, 1등까지는 못 노릴 것 같은데? 결국에 약간 1등 덱을 완성하기는 힘들어. 봐봐. 우리 팔가스 바보 같잖아. 아니 파리사에 왜 이렇게 찍히는 거야? 나 그래도 템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런 거 있으면.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봉가스야. 요즘 왜 비우고? 근데 얘가 봉쇄자라서. 아 이러면 이거 팔고 카사딘이 좋은데 그치? 얘 때문에 아까 이렇게 배치했단 말이야 그죠? 이거 쳐내고 카사딘 넣자고. 얘는 봉쇄자가 아니잖아. 사이온 딜템 주는 거는 별로죠. 엄청 별로야. 아니야 근데 이게 봉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2봉밖에 없다? 그건 아니야. 4봉 이상은 좀 들어가줘야지 실드가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쳐도 되는 게 장점이랄까? 진보가. 아, 이 모모는 좀 봉이 밸류가 낮아. 내가 그니까 돌연변이 시너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면이 많이 안 쓸 수 있는데 공이 밸류가 많이 낮아요. 진보의 행진 6라부터 레벨업하게 해주면 픽률 오를텐데 이미 사기인데 너무 사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좋아. 1라운드에 나오면 진보의 행진은 순방의 행진인데 너무 사기인데 저게 너무 치명적이야 나한테는. 이거 고구모 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문도 왜 이렇게 혐오하시는 거예요?
문도 4코 2성이라고. 카사스 이제 서울 넣으라고? 난 못할 것 같은데? 지면 넣겠습니다. 아니 15% 차이가 큰 건 아는데 그 난동꾼도 봤잖아 전체적으로. 뭐 몇 안 되긴 하겠지만 4코 2성. 아니 그니까 카사딘 2성도 못 찍어. 카사딘 1성 1원이잖아 12원을 버리고 1원을 쓰라? 그건 아니지 자식아. 그렇게 못하겠어. 난 살생을 위해 사냥하지 않아. 아 이러면 하 진지하게 그냥 3 거신 넣어볼까? 3거신 못 참잖아, 그죠? 3거신 못 참잖아. 참을걸. 이 자식 이거 뭐 옵션이 좋아진 게 있어? 스턴 싸게거든요? 사이언 삼성이. 3봉은 모르겠는데 3거신 좀 아닌데? 근데 이러면 안 지거든요? 아 이 자식 왜 이렇게 녹는 거 같지? 진짜 박강민님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장인 식사는 하셨나요? 커피 한잔 하세요. 아이고 강민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커피값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국밥 먹고 켰습니다. 이 판 돌연변이 효과 나무정령 바로 1등 본가스로. 봐봐 진보행진 사기라니까? 그죠? 봉가스야 가자. 돌연변이 좀 알려줘. 이 친구 있다. 와 천상이다. 이거 총검 필요 없거든요. 총 이러면 딜템이 좋아. 대천사 초가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걸 이기고 앉았어? 아니지? 그렇지. 천상인 판은 그냥 오봉을 쓰는 게 나을 듯? 그죠? 아 이거 너무 붕신인데? 이거 너무 붕신인데? 그죠? 돌연변이 옆에 넣는 어 나쁘진 않은데? 이 붕신? 그죠? 썩 나쁘진 않은데? 고구마 안 잡습니다. 나쁘지 않아. 어 구려. 오돌연변이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지 않나요? 그냥 비전 마법사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니까 포온해가 베스트야. 근데 그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니까. 봉을 못 만들어서 좀 걱정이죠. 좋아요.
배가 출출한 밤인데. 슬슬 재밌어지겠는데? 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여기까지. 일단 모래를 쓰고 수은각도 보자. 차라리 말자가 단일이라서 불치가 많거든요. 못 지켜줘 이 친구들이. 모든 노력하게 보인. 복원도 되게 좋은데 1등 확정 일지도 장난이고 이거 삼성 지켜야죠. 선상이요. 도련병이 총구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끌리는 것 때문에 암살이랑 이렇게. 국자 인정해줘야 돼. 그죠? 레틸리언 1등이지. 이론상 또 말은 돼. 오더려는 좀 부렸어. 왜 좀 부리냐며. 국자 센데?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장인 세 번째 중간체에 철감 넣어줬습니다. 그 도련이 쓰레기라 가지고. 아이고 철갑도 넣어주시다니 또 정말 감사합니다. 철갑까지. 오케이 레벨업 할게요. 아 초과 3성 안 받아요. 와 천상 피흡으로 산 것 같아. 아니 모렐로 어디 갔냐? 마나 좀 채워봐. 아 잠깐만. 아 연장전 개오바지. 이거 되나? 되네. 그냥 또 찍어봤습니다. 일단 피갈리하고 카이사 이성 계속 바닥쳐서 찍고 끝내자고. 그냥 9레벨 온 거라고 생각하고. 어? 그러네. 56. 어, 꿀팁 감사요. 몰랐습니다. 여기는 안 되겠다. 빨리 때려줘. 탱크 하고. 아 잠깐만 나 진짜 바본가 봐. 말자가 그냥 뜰 줄 알았어요. 아무 말자 말고 딴 거 쓰면 되겠네. 실드 10%보다는 힐 20%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구기사 한번 맛이나 보자. 두두두두두두두두. 어 입딜에 비해서는 약하다. 그죠? 아니지 말자 진작에 갖다 버렸어야 됐네 이 쓰레기 캐릭터. 할래 진짜. 국자는 진짜 무슨 초가스까지 보죠. 이거 어차피 여기 마무리하고. 말자 비싸. 코그모나 쓰자고. 와 구기사 진짜 미쳤다.
아, 안 뜨냐 근데? 뭐 말고 어 그렇게 내 차례다. 안 쓸게요 이거. 얘랑 남거나 하면 오가를 주면 돼. 와, 모이온 미쳤는데요? 모이온? 아니 괜찮네 연장전까지 가니까. 제국민 바로 쳐내는 게 진짜 폭군 같습니다 장이. 국이사 제국 뺏겼다고요? 개웃기네. 제이스 진짜 잘 나온다. 카이사 요번에 좀 빡세게 나오긴 했는데 아 이번 라운드에 무조건 찾아요 카이사 딜 말이 안 되거든. 아니네요. 사이온 왜 이렇게 세냐? 아니 모래 사이온 괜찮네. 모래 거결 이건 안 쓸게요. 용발은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사이다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건 저쪽? 패배를 모른다고 사이온? 미친 거냐고 사이온! 와 황이온 미쳤다. 폭군이 죽지.